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가 이번 주말이면 만개할 걸로 보입니다. 매화축제가 열리는 양산 원동에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변 철길을 따라 매화숲을 이룬 양산 원동면입니다. 눈송이 같은 매화로 하얗게 물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마음 급한 상춘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밑 보니까 매화 향이 흩날리고 또 밑을 보니까 쑥들이 이제 딱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비탈과 도로변의 매화 나무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70%가량의 개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동 매화 축제가 시작되는 주말이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축제를 앞두고 지역민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설렙니다. 지금 이 매화 군락이 원동면 전체에 다 있거든요. 구석구석에 정말 좋은 매화들이 많습니다. 뭐 능수매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설중매도 있고 이런 것들 안내를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거니까. 양산 원동 지역의 매화나무 군락지는 67만 제곱미터. 고사 우려가 있는 나무들을 살리기 위한 매화 가꾸기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축제 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행사장,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과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시의 대표 봄꽃 축제입니다.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원동역을 정차하는 열차 상행 및 하행 16편을 정차하였으며 올해 원동 매화 축제는 이번 주말부터 오는 17일까지 쌍포 매실마을 다목적 광장과 원동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어색해, 어색해.